소리가 퍼졌고요. 다운이 됐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맑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신데 청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디서 오셨나요? 부천? 대전이요, 대전. 대전. 와, 우리 시와 늪이 정말 전국구를 달리는 그런 문협단체라는 생각에 뿌듯함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한 자연, 건강한 사람, 건강한 문학, 개간 시와늪 신년호 보모 출판 기념회, 제15회 시와늪 문학상 보모 작가상 신임 문학상 시상식, 이슬 속에 바라보는 세상 배성근 시집, 나무의 시 조정의 시집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상을 많이 받는데 오늘 이 행사의 타이틀만큼 긴 그런 행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고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 마이크 소리가 지금 밖에도 로비에도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로비에서 그냥 배회하시는 분들 빨리 네, 이쪽 무대 앞에 있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마련된 그 무대가 많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대에 올라와서 또 여러분에게 연주도 하고 음악도 들려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박수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박수로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오늘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네, 일단 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식전 행사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시극인데 이 시극은 우리 시와늪 수도권 문학관 네, 부천 시소리 남송회에서 준비한 그런 무대입니다. 최동성 님께서 시극을 감독하셨고요. 이혜숙 님, 김지은 님, 그리고 김은혜 님 세 분이 힘을 모아서 만든 멋진 무대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극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최동성 님이 신분이 엄마라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랫마을 사는 순분이 엄마는 억척 쓰레일한다고 억분이 엄마나 불리지. 억분이 엄마 일하는 모양새 한번 살펴볼라 치면 순분이는 들쳐없고 홈이 저들고 배추상추 오이깨님 깨밀 조금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비가 와도 일하세 히히해 눈이 와도 일하세 히히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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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 그 순분이 엄마 신랑은 어디 있는겨? 에헤이 아니 그 마을에 그 유명한 한양 그놈이 신랑이여? 에이 뭐 어쨌든 그 신랑 그 보기는 싫은데 그 일하는 모양새 한번 살펴볼라 치면 읍내 새로 생긴 다방이란 다방은 싹 다 다니면서 여기가 쩍쩍쩍쩍쩍쩍쩍쩍 저기가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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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어코 눈이 맞아가지고 그 야밤에 몰래 순분이 엄마 집 가가지고 집문서를 들고 나오는데 순분이 엄마가 딱 막아서는데 그 하얀 그놈이 또 눈탱이를 순분이 엄마 눈탱이를 그냥 순분이 엄마는 머리 질끈 동요 메고 한나절 아니다이지 한나절 아니요 반나절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가 또 순분이는 될채 없고 홈이 쳐들고 또 반일 나갔대지 역시 순분이 엄마는 순분이 엄마라
한번 더 가.